잔치의 2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반짝반짝 반짝이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가수 최승희 씨가 예. 이분들 중에 한 분을 굉장히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팀 때문에 왔습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아마 예. 그분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정삼 씨 제가 부탁드린 대로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내 최고의 여자 그룹의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특의 아이돌이죠. 요정들이죠.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로라입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얼마나 연극을 열심히 하셨으면 집신을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림을 하셨어. 이거 제가 가져가야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신발을 찢었을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나래 예술단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앞으로도 지금 1년이 아니고 계속 몇 년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사람이 이 정도다라는 걸 항상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감사합니다. 금방 들려드렸던 곡은요, 오로라라는 그룹의 따따구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와, 진짜요? 어, 그런데 저희가 이 노래를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노래만 가지고 왔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혹시 앵콜은 하실 거죠? 네. 저희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즐겁게 오늘 즐기고 가시면 저희는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메들리 한번 들려드릴 거고요. 노래가 혹시 끝나고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네, 성대가 아직 괜찮다면 네, 크게 앵콜 한번 외쳐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메들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나올 때까지 박수 준비했어요. 아직까지 이 동네 그 외여
쟤네들이 치마가 너무 짧은데 저렇게 다리를 쩍쩍 벌리고 저러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신가봐. 응. 저희가요 항상 안에 치마 바지를 입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미워하며 오르라는 사랑치 못하거든요. 네, 어머니들을 닮으기 위해서 항상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보일까봐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님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네, 아버님들을 죄송합니다. 네, 즐겁게 일단 즐기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말 우리 나래예술단 단원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효심 가득한 마음으로 항상 공연하시고 준비하시거든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려도 되나요? 네. 덩달아, 덩달아 오로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도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정말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켜봐 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라였습니다. 이번에도 준비할까요? 혹시 준비? 언덕 위에
지금